다음 날 보건소를 찾은 노부부.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윤강 치매, 윤강 오윤강 검진 하러 왔죠. 치매는 왜요? 헛된 소리 있었고. 어르신 성함은 이병주 어르신 아세요? 이병주. 아, 예, 그러세요. 90세 올해. 정말 할아버지의 94.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 걸까? 치매 검사가 시작됐다.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뭐? 20... 잘 기억이 안 나요? 21년? 1년인가? 21년이요? 1902년이요? 1902년이요? 자, 지금은 몇 월입니까? 지금은 몇 월입니까? 몇 월? 1월 달이요? 제가 그래요, 여기가. 여기는 무슨 말이야? 할머니의 심장이 또 덜컥 내려앉는다. 그저 늙어 깜빡이는 줄로만 생각했는데 짐작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 영감님이 검사 받는 동안 할머니의 손수건은 눈물로 젖었다.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진짜 금방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밥을 달라는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검사상으로는 지금 경미한 정도지만 한 번 더 그런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알게 된 게 고마울 따름이다. 수고했습니다. 기운이 쭉 빠진 노부부. 오늘 같은 날엔 어디로 가는 걸까? 내리시다. 내리자고. 카드 내서. 카드 내라고. 한서. 마음이 심란한 할아버지는 오늘따라 귀도 더 어두워진 모양이다. 할머니의 큰아들네 식당에 들른 노부부. 우리 며느리다. 나이 들어 의지할 때라곤 자식밖에 더 있을까. 간혹 들리잖아, 아들네 집이. 아들네 집이 반찬도 얻어다 먹고 입맛 없이 먹어,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검사 받느라 진이 빠졌는지 입에 받는 찬을 만난 덕인지 잘 드시는 영감님. 맛있으세요? 오랜만에 비빔밥 먹겠네. 잡잡하네. 내가 뭐 비빔밥을 해보나 뭐 생기는 거 모르니까 잡잡하네. 집에서 지금 밥 비벼서 드시지나 그런 건 한 번도 없어? 난 몰라. 맛있는 게 아니, 오늘 밥 저리 잡수는 거 기록이라. 진짜. 처음에 저리 많이 안 잡수거든. 뭔가 맛있는가 봐. 미안합니다. 오늘 장로 반찬 옳차는 거, 밥그지 남는 거 얻어 먹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혓바닥에 댄스를 한다고. 울락한다. 맛있는 게 없다. 할머니의 우스갯소리에 한시름 놓은 할아버지. 어느새 비빔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우리 애미자한테 요리 한 거 배워가 갈까? 지금이라도. 비빔밥에서 뭐뭐 나무 뭐뭐 넣는 거 아주 저 제가 놀랐고 비빔밥 오늘 뭐가 한 그릇 남은 것 같구나. 비빔밥이 맛있어요? 오늘 처음 그만진 것 같아. 자주 들르라 하셔도 행여 며느리 불편할까 큰맘 먹고 오시는 걸 알기에 비빔밥 만드는 방법을 적어드리는 며느리다. 에휴, 사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되죠. 맞죠? 누구든지. 건강하게 두 분이 저렇게 늙어가시는 게 좋은데 또 치매 걸리셨다니 걱정하셨겠네.
그게 제일 큰 거잖아. 나는 맨을 있다 크는 게 아니라. 그날 밤. 그게 뭐예요, 할머니? 우리 이혼 서류. 이혼 서류요? 혼인 신고 해가 두 달도 안 돼가 다시 또 이혼해 버려. 왜요? 뭐 아들도 뭐 신통창기 이거 이제 뭐 또 뭐 혼신고요 그러는 거다. 아이 가만 생각해 그 말도 맞다 싶더라. 뭐 이제 뭐 늙어가 꼬부랑 할 맛이 영감되면 뭐 둘이 살아내나 각자 아들네 집으로 갈 건데 그때 그거 부끄럽잖아. 그래 뭐 아들 원한 대로 뭐 해버렸지. 혼인신고 했다 그러니까는 모두 막 좋아라고 안 그대. 그래가 막 아 이혼합시다 그럼 해버려. 아이고 무섭다. 환갑이 지나 부부가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얼마 전에 혼인신고와 이혼신고를 모두 했다. 기분에 또 안 좋더라고. 아들 헛말이라도 아이고 잘했으면 좋겠으면 기분이 좋은데 뭐인지 뭐 다 됐는 뭐지 혼인신고 안 하고 하면서 그래도 어찌 기분 나쁘대. 두 집이 다 그래지 뭐. 영감 집 아들도 그러고 우리 아들도 그러고 법적으로는 남남이지. 30년 살맛대고 산 추억을 남기고 싶었지만 남세스럽다는 자식들 생각을 따른 부모다. 또 눈 감았대. 좀 눈 좀 뜨고 얘기도 좀 하지. 막 외대에게는 막 눕는다 이제. 이상하대. 원래 애들 눕어준단다. 숭 떨어지면 평생 막 다 섭을 따나 누워 있을 끼인데 말라고 자꾸 눕는 큰다 내가. 오늘따라 영감의 등이 안쓰러운 할머니는 자꾸만 쓰다듬고 또 쓰다듬는다. 좀 아쉽진 않으세요? 아이고 뭐 둘이 정답게 뭐 죽는 날 것이 같이 있으면 되겠지 뭐. 들어오느라. 늦은 밤 큰 며느리가 찾아왔다. 아니 뭐야고 많이도 가져왔지. 응?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그거. 낮에 들었던 치매 얘기가 마음이 쓰였던 모양이다. 다 냉장고 넣으셔야 돼. 오냐 오냐. 헤헤. 그 무거운 거 가온이라고는 해. 물김치. 오냐 오냐. 꽉 차가 있네 뭐시. 시아버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꽉 채워온 며느리. 사실 두 분이 사시는 걸 보면 마음 한편이 죄송스러운 며느리다. 지금부터 그 30년 전이잖아요.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남사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이 노인네가 주책이다 하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내가 왜 하지 말라 그랬는지 모르겠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금만 가고 마실 줄 알았지. 젊은 사람들 같이 그렇잖아요. 연세 드시갖고 뭐 그래 오래 사시고 그렇게도 하면 다 그래지 뭐. 그랬는데 그러면 오래 갈까 봐 그랬지. 예, 지금 생각하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뭐 혼인신고하고 바로 막. 제가 바빠가지고 사서 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네가 왜 오노? 아픈 아들의 목까지 준비해온 며느리. 돈 뭐 할거지가 내 산노. 아이고 두 분이 맛있는 거 사줍시오. 네 없고 할지도 못했노. 네 없고 많이도 준대. 뭐가 봉투가 두둑하노. 조금밖에 안 드렸어. 아유 야야 네가 그 빼빠지게 벌어라. 이건. 노부부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 밤이다. 며칠 후 평생 김치 한번 담그지 않고 백발의 아씨로 늙은 할머니가 고등어를 조물조물한다. 참으로 낯선 풍경이다. 고등어 찌지구라. 내 저 뭐 요리하는 거 보고 다른 사람들은 웃을 게 아니나 다를까 큰
친며느리에게 전화를 거는데 밥 먹었나? 야야 고등어 찢으려고 하는데 뭐 된장 넣고 뭐 여라고 고춧가루 마늘 된장 그리 생거 웃긴다 참 시집 간 딸이 친정 엄마에게 배우듯 며느리가 알려준 대로 된장부터 푸는데 예순 넘어 시작한 요리가 쉽지가 않다. 금방 들어 되잖아. 마늘 찍어 먹으면. 그래도 등푸른 생선이 치매 예방에 좋다니 없는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보는 할머니. 요 또 뭐 여라 하더라? 양파 여라 하는가? 서툰 모습이 새색 씨가 따로 없다. 그래 치매 기가 좀 있다 않거나 그래 뭐 음식 같은 거는 우여야 빼놓고 가급적 육류는 안 잡수고 등푸른 생선 콩 같은 거 이런 거 뭐 그런 거 채소 같은 거 잡수라 과일 그래 오늘 이제 맘 먹고 또 고등어 두 마리 사다 한번 찢어본다 잡사보라고 그래 사가오기는 사가오다 또 할 줄 몰래가 한 번도 안 해보세요 고등어조림은요? 뭐 이런 거 뭔 모른다 그이 다른 사람 보고 욕한다 너 들을까봐 내 겁나다 지금 밥상 옆에 카세트를 틀어놓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부터 자꾸 옛 노래를 듣는다. 할아버지, 그 카세트를 음악을 왜 틀어놓으신 거예요? 일단 데뷔곡. 옛날 생각이 나서. 아흔에 난생 처음 만들어보는 할머니의 고등어 조림. 영감님의 기억을 붙잡아 두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이다. 영감님 숟가락 위에 고등어 한 점 떼어 올려주는데. 이 등푸른 생선이 치매 좋다 커니 이제 부지런히 잡 수 있어. 고등어 한 점에 만족스러워하는 할아버지. 맛이 어때요? 괜찮은겨? 이제 할머니가 음식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생각해가지고 그걸 해주는 게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기억을 붙잡아두고 싶은 노부부의 식사 시간이다. 우리 그게 쌈지 연하 쌀을 아무 법적인 그것도 헌신고가 돼가 있나 우리 기념으로 신혼 그 결혼식 사진이나 한번 찍자 오늘 찍으러 갑시다 사진 찍으러 갑시다 그래 사진 찍으러 갈랍니까 한번 찍읍시다 무슨 한복입니까? 한복이나 뭐나 그거 사정관에 가면 신랑과 같이 신는 부부 입는 옷 있잖아요 신랑과 같이 입는 옷 그거 입고 찍지 뭐 갑시다 그날 오후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할머니 아흔의 아리따운 신부다 생각지 그때 무섭다 내가 해도 나이 90이야 이거 난 평생 처음으로 한번 입어봐 이모 그래 60대가 만났지만 그때는 결혼식도 못 올리고 그제 아들 눈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그것도 있고 이래 결혼식도 못 올렸는데 이제 가만 생각하니
90이 넘어가 기념으로 사진이나 하나 찍어볼까 싶어. 할아버지도 턱시도를 갈아입었다. 결혼 기념일은 오늘로 정해야 되겠다. 진짜 세실한 것다. 아직도 눈에 콩꺼풀이 벗겨지지 않은 노부부. 드디어 웨딩 촬영 시작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노래로 인연을 맺어 백발이 되도록 달달한 사랑가를 속삭이는 두 사람. 당신이 있어 인생은 아름답다. 그럼 이제 죽는 날까지 이제 영암 할머니로 살아야지. 정답게 참. 그거 다 인형 이사가 만났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그래 만났다 걸지겠다. 인형 이사가 만난 거야.